겁이 많구나 너. 설수레인의 방문에 많이 긴장한 듯한 곰네. 오늘 솔루션 괜찮을까요? 무서워하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털이 막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렇죠. 네, 긴장하고 털 쓰고 지금도 좀 털 서 있는 편이고 뒤에 가서 숨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그냥 이제 전문가의 느낌이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상당히 쉽진 않겠다. 과연 설샘의 촉이 맞을까요? 이 성격 자체가 곰래가 교육이나 트레이닝이 쉬울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간식은 먹고 간식? 산책 하네스를 착용하려면 잘 따르던 보호자에게도 이빨을 드러냈던 곰래. 곰래. 지금 곰래가 보호자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무섭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하기 싫다. 네, 무섭다 하기 싫다. 자기 나름대로 정중하게 입도 으르렁도 안 하고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막 이랬는데 안 들어지니까 이제 자기는 마지막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물면 안 되지. 보호자가 계속 시도하자 결국 분노 폭발. 설새 말대로 처음부터 화낸 게 아니었네요. 너무 미안해요, 저런 거 할 때. 그쵸. 자기가 싫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걸 안 해버리면 그쵸. 그 아픈 걸 눈으로만 봐야 돼서 너무 그게 속상한 거. 그쵸.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얘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사람도 치과 싫어하고 병원 가는 거 싫어하지만 해야 되는 것처럼 얘가 지금 당장은 너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불안하고 싫어하지만 꼭 해야지만 생활이 더 풍부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하네스를 하거나 목줄을 하거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저런 성향의 아이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목줄도 힘들지만 하네스는 절대로 안 돼요. 네. 많이 물려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거 하다가? 되게 많이 물려봤어요. 그죠? 하네스를 채우려다 곰래에게 물린 게 한두 번이 아닌 상황. 그래도 이렇게 보호자를 무는 건 잘못된 행동 아닌가요? 자기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불안하고 무서운 건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믿지만 이 행동을 할 땐 나도 모르게 너무 무섭고 불안한 거예요. 치과 가서 그런 두려운 그런 거네. 네. 얘가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집이 센 애들은 저렇게 저런 행동 같은 거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자신 있으니까 그냥 바로 공격해버리지. 곰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입질하고 이런 네. 것들이 지금까지 영상에선 다 방어적 공격성. 네. 내가 무서워서 속 안의 불안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을 때 보이는 공격성. 그런데 영상을 보던 중 갑자기 심상치 않은 설샘의 표정. 주면 주는 대로 다 먹어요? 근데 좀 물은 많이 먹는 것 같아. 저 양을? 설샘이 보고 놀란 장면. 이 녀석 물을 마셔도 너무 많이 마신다는 것. 큰 그릇에 담아준 물을 그 자리에서 원샷 해버린 건데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꼭지 튼 것 마냥 소변을 콸콸 쏟아내는 곰래.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닌 듯한데 괜찮은 건가요?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보호자가 알아차리기 가장 쉬운 증상 중에 하나. 다음 단요. 이거 검사해봐야 돼요. 저런 걸 나타나게 하는 질병들 중에 강아지들을 불안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질병들이 되게 많아요. 저거 언제부터 저랬어요? 물은 제가 하도 잘 먹어가지고 여름, 그러니까 처음 아기 때는 안 그랬고 한 18년도 여름부터는 계속 좀 많이 졌거든요. 지금 보이는 문제점들이 예민하고 불안해서 공격성 보이고 이런 문제점들이 저 증상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꼭 검사를 해봐야 돼요. 정말 곰래의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설샘의 의견에 따라 보호자들과 함께 신속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등 확인에 필요한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큰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너무 걱정되네요. 그리고 잠시 후. 난 이렇게 작은 애 처음 보는데. 아니 최소 늦골 12번째 정도까지는 와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여기만 이렇게. 설쌤, 곰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당일 검사를 해본 결과 엑스레이에서 간이 작게 나오는 소간증 모습도 보였고요. 혈액 검사에서도 신장 쪽 수치가 조금 높게 나타나면서 신장 질환도 의심이 돼서 정밀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곰뇌가 보이는 증상처럼 좀 예민한 증상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 스트레스를 줄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제일 궁금한 건 가족들이겠죠. 바로 상황을 전달했는데요. 곰뇌가 보였던 물을 많이 마시고 오줌을 많이 싼 거, 그리고 혈액검사에서 어느 정도 의심이 되는 것들이 보였던 것, 그리고 오늘 엑스레이에서 많이 의심은 되지만 확진은 이걸로 못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CT는 한번 찍으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와 이게 진짜 우리가 운이 좋았다, 보호자님이랑 곰뇌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 슬퍼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음 날 바로 정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간과 신장 이 둘을 의심했는데 검사 결과 우선 간에서 의심했던 간문맥 단락증 PSS는 아닌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신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게 나왔어요. 만성신부전이 의심되게 나왔는데 단 가장 초기 단계, 아주 나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무리되지 않게 쭉 관리해주는 게 중요해요. 신장에 좋은,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처방식을 계속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간식 같은 경우에도 막 너무 자극적인 간식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걸 관리를 해주다 보면 곰뇌 스트레스도 좀 줄게 되고 곰뇌의 행동도, 예민함도 줄어들 수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으니 이제 괜찮아질 일만 남은 거겠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 보면 땅을 치고 후회할 알짜배기 꿀 같은 정보 대방출. 태나게 꿀팁. 우리 반려견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잘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자분들이 평소에 반려견들의 생활 습관을 잘 파악하고 세심하게 작은 변화라도 미리 알 수 있어야지만 혹시 아픈 데가 있어도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놓치면 안 될 반려견의 이상 징후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단 외모 변화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털이 많이 빠진다면 호르몬성 질환, 피부병 등을 의심해봐야 하고요. 모든 아픈 질병들에는 살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식사량, 음수량도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됩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음수량인데요. 음수량도 많은 질병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로 혹시라도 음수량이 24시간 동안 킬로그램당 100ml 이상을 먹는다 하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배변, 배뇨 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배뇨할 때 앉았는데 잘 싸지 못한다거나 낑낑거린다거나 배뇨량이 갑자기 엄청 조그매진다거나 했을 땐 방광질환 아니면 결석에 대해서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화장실 실수를 한다면 문제 행동이 아니라 어딘가 불편해서 화장실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반려견들을 탓할 게 아니라 혹시 어디 아픈 곳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면 및 생활 패턴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저녁에 잘 자고 낮에 활동하던 강아지가 갑자기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하기 시작을 한다면 치매를 의심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주셔야 되고요. 생활 중에 갑자기 나를 잘 못 알아보는 것 같아, 내가 불러도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할 때도 청각 아니면 치매 의심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